안녕하세요, 무명치입니다. 오늘 영상은 오징어 게임의 VIP가 누군지 밝혀내는 영상입니다. 저는 사자머리 가면을 한 VIP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. 누군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일단 사자머리 등장신인데요. 지금 주인을 찾는 부분이죠. 제 직업이 치과의사이지 않습니까? 저는 이 하관을 통해서 누군지 알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. 맨날 입만 보잖아요. 저는 사람 볼때 턱부터 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는데, 이 사람은 바로 스포츠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전트입니다. 바로 스카보라스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,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의 과거를 한번 보러 가시죠. Now you know that's still not 100%. 이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의 하관을 보면은 사자 가면을 한 VIP의 하관과 똑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영상 좀더 보겠습니다. Well, it seems his price jumped up just a bit overnight. What was that original offer? That was 500,000, right? Why don't we double that? Whoa! 예, 영상 보셨나요? 마일스라는 투수의 몸값을 하루 안에 두 배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. 이 정도면 충분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, 아마 아닐 수도 있는데, 제 생각에는 둘이 동일인인 것 같고, 스포츠 에이전트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걸로 보여집니다.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Well, all right then. No contract.